이거는 푸드롱 선수가 득점에 성공한 배치입니다. 빨간 공 뒤돌리기 대회전을 쳐서 5 쿠션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. 다시 푸드롱 선수 뒤돌리기 길게. 네. 아, 이런 거 보통 앞돌리기 대회전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뒤돌리기 대회전을 쳐서 성공을 시키네요. 뒤돌리기 대회전이 좀 더 안정적이긴 할 것 같은데 회전은 2팁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점은 코너를 돌 수 있도록 출발 당점이 8시 40분 정도. 너무 두껍게 맞으면 흰 공 키스 있으니까. 맞을까요 이게? 아, 너무 두껍게 맞았나? 너무 두껍게 맞았네. 당점은 8시 40분 2팁.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껍게 겨냥하겠습니다. 됐어. 이거 하나 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. 빨간 공 앞돌리기 대회전이 차라리 저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푸드롱 선수는 뒤돌리기 대회전을 쳐서 득점에 성공을 했거든요. 저는 이번에는 한번 앞돌리기 대회전 볼 시스템으로 계산하면 이거 무회전 8분의 3 두께로 치면 된다는 계산이기는 한데 무회전 8분의 3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여기 맞고 여기 맞아야 되겠구나.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거 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. 치고 나서 큐 끝이 내가 겨냥했던 곳을 향해서 정확하게 멈춰 있느냐가 관건입니다. 두께를 맞추는 겁니다. 나는 이게 더 쉬운데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? 저는 이게 더 잘 들어가네요. 쿠드롱의 해법을 지금 배운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뒤돌리기 대회전 시도해 보겠습니다. 아, 기네. 이 뒤돌리기 대회전이 코너를 깊숙하게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세게 쳐야 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오네요. 세게 쳐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나오네요. 길게 내미니까 잘 맞네. 아, 길게 내밀어야 되는구나.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.